하늘이 무섭지 않으냐? 네 어찌 세자조화를 시해한다는 망극한 말을 함부로 내뱉는단 말이니? 하면 경빈과 조정 신료들이 세자조화를 갈기갈기 찢어낸 연 후에 세자를 폐위시키는 짓거리를 보고 만 계시게 싸웁니까? 이런 처죽이련! 내가 노여움을 거두시 없어서 소첩은 세자조화는 물론이었고 대감까지도 구명해드리고자 하는 것이옵니다. 니 깐년이 무슨 수? 처소를 들어 차근차근 말씀을 나누시지. 이 주도 면밀한 년이 대체 무슨 꿍꿍이 속을 감추고 날 찾아온 겐가? 대가 풍편에라도 중전마마 깨워서 따님을 생산하셨다는 소식은 들으셨겠지요. 그년을 하늘이 내버리신 게지. 경비는 이 기회를 틈타서 분명 세자저하를 도모하려고 할 것이옵니다. 일개 후궁 따위가 세자저하를 도모하다니 가당키나 한 말이 드냐? 경비는 대감과 판부사 대감 깨워서 세자저하를 옹립하려 한다는 역모를 조작하여 주상전하와 세자저하 부자지간의 이간질을 회책한다면. 아니 계집이 거기까지 내다보고 있었단 말인가? 주상전하 깨워서 아무리 세자저하를 괴이신다 할지라도 조정의 공론이 들불처럼 들고 일어난다면 대감과 판부사 대감 깨워서는 참수를 면치 못할 것이 없고 세자저하 깨워서도 동궁전을 지키시기가 어려우실 겝니다. 허나 그 전에 경비는 중전마마부터 파내버리려 할 것이다. 예, 분명 그리할 것이옵니다. 그래서 소첩이 대감을 배우러 이 풍덕당까지 발걸음을 한 것이지. 네가 나와 한 배를 타자는 말이 되냐? 비록 배에서 내린 연 후에는 소첩과 대감이 서로의 가슴팍에 비수를 들이밀더라도 지금은 한 배를 타야만이 경빈이라는 거센 풍랑을 헤쳐나갈 수가 있사옵니다. 5월 동주지요. 5월 동주. 대감, 소첩과 손을 잡으시겠사옵니까? 하면 내게 경빈을 도모할 방책이라도 있는 것이니? 지금 조정의 권세를 경빈이 틀어지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옵니다. 이럴 때 누군가 쥐두새도 모르게 세자저하를 시역하려 든다면 경빈이 복성군을 왕세자로 추대하기 위해 한 짓거리라고 여길 것이옵니다. 경빈에게 대형 무도죄를 뒤집어 씌운다. 바로 그렇사옵니다. 그리만 된다면 아무리 조정의 권세를 움켜쥐고 있는 경빈이라 할지라도 단박에 파내버릴 수가 있사옵니다. 허나 천하의 경빈이 그 올가미에 쉽게 걸려들지는 않을 것이다. 만에 하나 일이 잘못된다면 세자저하한테까지 장기튀김이 되어 참으로 큰 사단이 될 수도 있음이야. 소첩을 믿으시옵소서. 중전마마와 세자저하는 물론이었고 대감과 소첩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선 그 방도 외엔 없사옵니다. 허나 천변만화의 혓바닥을 놀려대는 내 말을 내가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소첩이 약조의 징표로 소첩의 몸뚱아리라도 바친다면 믿어주시겠사옵니까? 뭐라? 나절색이라 한들 내 어찌 조카 사위의 첩씨를 품을 수가 있겠느냐? 어서 어디 가라. 아우.
나오면 소첩을 믿어주시는 것이옵니까? 어차피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마찬가지일 듯. 널 믿어볼 밖에. 고맙사옵니다. 네, 내년에 요솔에 현혹되어 대세를 그르치지는 않을 것이다. 내 경빈을 도려내버린 연후에 내 놈의 목도 쳐버릴 것이야. 이번에야말로 복성군이냐 세자냐 배수진을 치고 사생결단을 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세자의 탄일이 지난 사흘 후에 전하께 김알로와 유니미의 영모술을 고변토록 하세요. 김알로와 유니미가 거병하여 주상전하를 패하고 세자를 보위에 추대하려는 역모를 꾀했다고 모든 조종 신료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주청을 드린다면 전하께 오서도 세자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진 않으실 겁니다. 제 마마, 신들의 조직을 동원하여 세자를 패하고 북성군 마마를 왕세자로 추대할 것이옵니다. 영상 대감께 오서는 어찌 아무 말씀이 없으신게요? 신 역시 복성군 마마를 위해 이한 목숨 걸겠사옵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으로 두 번만 믿겠습니다.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시오니까 어찌 안색이 이리 어두우신 겁니까? 명색이 일국의 재상이라는 자들이 후궁 마마의 치마폭 위에서 우왕좌왕 해대는 듯 싶어 참으로 씁쓸하옵니다. 네, 대감 말씀은 아니 들은 것으로 할 테니 두 분 다시 이 사람 앞에서 그런 말씀은 꺼내지도 마시옵소서. 이 어미가 어린 며느리를 앞에 두고 출산을 하였으니 내 참으로 민망스럽구려. 중전마마, 신첩은 중전마마 깨우서 대군하게 씨를 생산하시올 때까지는 회임을 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시었소? 소자는 대군 아우를 볼 때까지 후사를 아니보기로 빈궁과 약조를 하였사옵니다. 세자, 그게 무슨 해괴한 말씀이시오? 약조라니요? 소자, 어마마마를 지켜드리겠다고 굳게 맹세를 하였사옵니다. 어마마마 깨워서 대군 아우를 보실 때까지 소자가 후사를 아니보는 것이 어마마마를 지켜드리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하옵니다. 하오니 소자의 뜻을 받아들여 주시옵소서. 이리 말하는 세자의 저희가 대체 뭐란 말인가? 영상 대감과 이 사람이 세자 저와 탄일 사흘 뒤에 영무를 고변할 것이며 병탄 대감께서는 군사들 이끌고 경원부사 유니미를 잡아들이세요. 그럼 제가 유님의 목을 가져오리다. 도총관께서는 도총부 군사들부터 김알로뿐만 아니라 도성 안에 남아있는 김알로와 유님이를 추종하던 잔당과 방조자들 잡아들이시오. 영념하시옵소서. 대상은 도정안에 잡소리를 낼 만한 자들을 잡아들여 입을 막으시오. 예, 하운데 주상 전하께 오소 그리 간단히 세자를 폐위시키겠사옵니까? 허니 병판과 도총관께 오서는 대궐 안팎에 배치한 군사들을 굳으심을 많이 들 것이옵니다. 군사들의 주상전하를 위협하시지 않겠습니까? 위협이 아니라 전하께 오서 폐주 연사를 몰아내시고 부위에 오르시던 일을 상기시키자는 게요. 암요. 그리해야 전하께 오서도 위기감을 느끼실 것이옵니다. 연성이를 찾아가 이 서찰을 보여주면 널 도와줄 것이다. 하오면 서첩은 이만 물러가겠사옵니다. 난정아, 만에 하나 네가 마음을 달리 먹고 내게 등을 돌린다면은 중전마마 역시 살아남기 힘들 것이야. 믿으시옵소서.
네, 내년에게 모든 것을 걸었음을 잊지 말아라. 기말로, 네 아무리 날고 기어도 내 꼭두각시 노름을 하게 될 것이야. 그가 너희 내 얼굴을 보지 못해 쓸쓸하였구나. 그동안 잘 지냈느냐? 모두가 주상전하 끼어서 돌보아 주신 덕분이옵니다. 헌데 오카야, 내 얼굴이 어찌 이리 상한 게냐? 아바마마, 소녀의 시아버님의 귀향을 풀어주시옵소서. 내 지금 희락당 대감의 방면을 청하러 든 것이더냐? 소녀, 김씨 가문에 출가하여 시가의 중흥을 내주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왕실의 며느리를 둔 까닭에 시아버님께서 일벌 백계의 본부기가 되시어 무거운 형을 당하셨사오니 어찌 소녀의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사옵니까? 아바마마께서 큰 마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 주상 전하께 감히 아뢰옵니다. 신의 아비가 중한 죄를 지었다고는 하오나 귀향처에서 지낸 지 수년이 지났사옵니다. 신의 아비도 크게 뉘우치었을 것이오니 그리할 수는 없느니라. 전하, 아바마마, 그런 청을 하려거든 당장 물러가거라. 아바마마, 참으로 야속하시옵니다. 이 애비가 어찌 내 마음을 모르겠느냐? 내 마음고생으로 상한 얼굴을 보니 이 아비의 가슴도 아프구나. 허나 아직은 희락당을 불러들일 때가 아닌 듯 싶구나. 오늘 너를 쳐내라 한 일은 어찌 되었습니까? 조만간 잡아들일 것이오니 걱정 마시옵소서. 윤월로를 쳐낸 연유에 중전의 작은 오라비인 윤원영이도 잘라버리셔야 합니다. 헌데 윤원영이 같은 백두를 무슨 혐의로 잡아들여야 하는지요? 죄란 뒤집어 씌우기 나름 아닙니까? 지난번 과거에서 시간을 매수하려 했다든지 하는 올가미를 만들어보세요. 그래야겠사옵니다. 헌데 힘께 우긴 마마께 소청이 있사옵니다. 기탄 없이 말씀해보세요. 지정대감이 영의정에 오른 지 수년이 되었사온데 신은 아직 의정도 문턱을 밟아보지 못하였사오니 남들을 보기가 부끄럽사옵니다. 네, 전하께 말씀드려 화천군 대감께 오서도 정승반열에 오르실 수 있게 힘을 쓰겠습니다. 황공무지하옵니다. 신 목숨이 닿을 때까지 아니 대대손손 충성을 다 바칠 것이옵니다. 내년 2월 25세라. 정말 난정이한테 세자 저하를 방지하는 비수를 일러줄 거요. 그래, 예평님. 어찌 또 아웅다웅 되시는가. 형님, 이제 오세요. 아니, 헌데 세가죽을 벌써 들이시는 겝니까? 곧 세자 저하의 탄일이 다가오니 고관 대작들이 비단옷과 갓신을 새로이 맞춤하려 들 터이니 미리미리 채비를 해두는 게요. 세자저의 단일이요? 네 달 25세가 조하의 단일이 아니신가? 사마, 오늘은 서당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금생이어수 옥칠공강이란 구절을 배웠사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새겨보거라. 금은 맑은 물 속에서 나오고 옥은 곤유산에서 나온다는 뜻이옵니다. 그래. 사람은 근본이 있어 선비 가문에서 선비가 나오고 농군 집에서 농군이 나온다는 뜻이옵니다. 헌데 사마, 어디가 불편한 게냐? 어찌 내 낯빛이 이리 흐린 게냐? 서당에 가기가 싫사옵니다. 네, 그 무슨 말이드냐? 사람은 근본이 있는 법이온데 저같이 서출이 그를 배워 무엇하겠사옵니까? 사마, 서당에 가면 과거도 못 볼 서출놈이 그를 배우러 왔다고 양반댁 도령들이 놀리옵니다. 다시는 서당에 가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런 소리 말거라. 그를 배우는 까닭은 벼슬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갈 도리를 알기 위함이니라. 서출은 사람 죽이도 끼지 못한다고 들었사옵니다. 사마, 내 행여라도 내 어머니가 듣는 데서는 내색을 하여서는 아니 되느니라. 저는 어머니가 싫사옵니다. 어찌 소자에게 양반 때 도려 행사를 가르치시려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사옵니다.
삼아. 차라리 아쉽게 웃어 내 어머니였으면 좋겠사옵니다. 아니든 내 사미에게만은 결코 첨년의 자식이라는 족쇄를 내리물림하지 않을 것이야. 모리나, 찾아계시옵니까, 아씨? 당장 해화문으로 발걸음하여 방백인 아저씨를 모셔오너라. 2년, 날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기원드릴 테니기니 서방에게 우선 반드시 장원급제 하실 거야요. 매양아, 내 과거 급제하기 전에는 두 번 다시 널 찾지 않을 것이다. 어서 가시라요. 어서요. 내 이만 가련다. 쥐를 태워서 메어달라니요. 세자 조하는 의뢰년 생도야 이때이시다. 쥐의 사지와 주둥이를 잘라내면 흡사 도야지 형상이 될 테니 세자저의 당일날 쥐를 도야지 형상으로 만들어 불에 태운 연후에 동궁장 해방에 메어달면 되느냐. 그리 방자를 하면 어찌 되는 것이옵니까? 세자저께 웃음. 몸이 점점 쇠약해지시면서 시름시름 아르시다가 결국엔 아저씨 틀림없겠지요. 내 스승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비책엔 분명 그리 적혀있다. 쥐를 태워 매단다. 경비, 오늘은 무슨 일로 변전에 드시었소? 도승지의 얼굴을 보니 어두운 표정이었사온데 도승지 영감과는 무슨 말씀을 나누시었사옵니까? 비어있는 우의정 자리에 누가 적합한지를 논의하고 있었소. 하오면 이번엔 화천군 대감께 오서 정승반열에 오르시는 것이옵니까? 화천군이요? 신첩 소견으로는 전하께 오선 충성심과 소신이 확고하고 이제껏 고설에 오른 적이 없고 청렴함으로 전하를 떠받들고 있는 화천군으로 낙점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하옵니다. 화천군이라. 그래, 그래, 화천군이 있었구만. 신첩의 짐작이 틀린 것이옵니까? 아니요. 경빈이 과인의 생각을 바로 집어내시었소이다. 전하의 마음만 읽을 줄 안다면 정승 하나쯤 내 손으로 세우고 파내버리는 게 무해가 어렵겠노. 경빈이 전하의 총애와 조정 신료들의 뒷배만 믿고 날이 갈수록 아나무인으로 방향무도한 짓거리가 늘어간다고 하옵니다. 중전마마 끼워서 따끔하게 꾸짖으시오면 공주만 셋을 낳은 중궁이 우길승천의 기세가 오른 총관 후궁을 가르치려 들었다가는 내 머리채라도 잡으려고 할 것일세. 중전이 세 번째 따님을 생산하신 후로는 기세가 꺾이시었다더니 그 말이 찬이었구먼. 내 당분간은 중궁전의 발을 떼고 경빈의 곁에 서 있어야 함이구먼. 중전마마, 윤승우관 작은 안에서 들었사옵니다. 오, 둘라해라. 소첩, 중전마마께 하직 인사를 여쭈러 들었사옵니다. 아니, 하직 인사라니. 소첩, 묘양산에 아들만 정지해 주신다는 영험한 부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사옵니다. 내 대군 생산을 위한 불공을 드리러 간다는 말이냐? 예, 마마. 하면 내 난정이한테 당부할 말이 있으니 두 분 빈께서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세요. 중전 마마, 경빈을 도려내는 것을 결행할 때가 되었사옵니다. 언제 결행을 하겠다는 것이더냐? 내달 스무다섯 날로 태기라였사옵니다. 세자의 탄일이 아니냐? 소첩, 세자 저하의 탄일에 경빈을 도...
도모할 것이옵니다. 서방님, 우리도 하례물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내 장대인에게 일러둘 테니 염려 마시구려. 암! 이번이 세자 깨워서 마지막으로 맞으시는 단일이 될 것이니 보사스러운 하례물들을 바쳐드려야죠. 사단이 벌어지면 모두가 경빈의 소행이라 지목할 것이옵니다. 하오나 경빈은 중전 마마를 의심할 것이옵니다. 그럴 게다. 소첩은 지금 중전 마마께 하직 인사를 올린 연 후에 도성을 떠날 것이옵니다. 중궁전에 쏠릴 의심을 피하겠다는 말이냐? 예. 장대인이 소첩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사오니 그리해야 할 것이옵니다. 하면 세자의 탄일에는 누가 이를 도모한단 말이냐? 염려 맛이 없어서 소첩이 쥐도 새도 모르게 도성으로 돌아와 입궐을 한 연 후에 소첩의 손으로 성사시킬 것이옵니다. 헌데 세자의 탄일에는 권례 출입을 엄격히 막을 것이거늘 내 무사히 입궐할 수 있겠느냐? 믿으시옵소서. 소첩, 반드시 소첩의 손으로 경빈의 목을 쳐낼 것이옵니다. 오년 안정아, 낸 너를 믿을 것이다. 마마, 난정아. 내 난정의 손을 빌어 조정으로 돌아갈 것이. 희락당 대감 깨워서 서찰에 무엇을 적으셨사옵니까? 아버님께서는 자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라 하시었네. 다음번에 들어서 청을 올리겠사옵니다. 오늘은 남의 이목이 있으니 이만 물러가겠사옵니다.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요?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시면서 일갈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영상 대감께서는 이 말뜻을 어찌 생각하십니까? 만물과 억조 창생이 조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건을 어찌 독존을 입에 담을 수 있겠사옵니까? 헌데 영상 대감께선 어찌 혼자 독존하시려는 겁니까? 예? 근자의 영상 대감께 오서 세자를 패하고 복성군을 왕세자로 추대하는데 마음이 흔들리신다고 들었습니다. 화천군이 내게 등을 돌리고 고자질을 하였구먼. 대감이 누구 덕분에 영상자리에 오르셨는데 이제 와서 배은망덕 하시라는 겁니까? 배은망덕이라니요? 영상대감! 우길보기를 하시려거든 차라리 사직을 청하세요. 사직이? 왜요? 이 사람이 영상대감을 파직시켜드리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마마, 어찌... 대감의 발명 따위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만 물러가세요. 명색이 만인지상 일인지하의 자리에 앉은 자가 일개 후궁 호통 한마디에 벌벌 떠는 꼬락선이라니. 대감들 어디로 발걸음들을 하시는 게예요? 빈청에서 회의가 있어서요. 이 사람도 모르는 신료들의 회의가 있단 말씀이니까. 화천군 대감께서 주제를 하시는 자리시오니 화천군께서 나중에 영상대감께 무슨 말씀이 있으시겠지요? 하면 늦었사오니 이만 가보겠사옵니다. 지금 난정이가 도성을 떠났다. 예, 어르신. 격군들에게 넌지시 알아본 바로는 묘양산으로 불공을 들여 간다고 하옵니다. 난정이가 묘양산에 당도할 때까지는 눈길을 떼지 말거라. 예, 어르신. 얘들아! 예! 이놈들! 열어주지 못한가! 예물을 받은 죄이옵니다! 미야! 내벌! 가자! 대체 사온 것이 어찌 이 사람 같은 백도를 잡아들이는 게요? 지난번 과거에서 시관을 매수하려던 혐의요. 왜요? 사원부에서 내 오라버니들을 잡아들였단 말이더냐? 예, 마마. 경빈, 내년이 정녕 나를 흔들어 대고자 함이더냐? 중전,
내 기필코 중전을 내 앞에 무릎 꿇리고 애걸복걸하게 만들어줄 것이외다. 오디야 실컷 웃어 두거라. 내 도성으로 돌아오는 날 경빈 내년에 목이 떨어질 것이야.